와, 대망의 12경기가 남았습니다. 12경기. 108번째 경기 하얀 하정민, 오비복싱 박지훈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번째 경기 정정구 이상주 파이널 권민기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장연호 선수 대 주독복싱 김효진 선수, 아, 양산 강경책단 류보근 선수 들어오신 게 같아요. 카운터를 지금 장현호 선수가 제대로 꼬지 않았습니다. 네. 어우. 와, 지금 장현호 선수 상체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오, 지금 카운터 또 꼽아놨어요. 아, 근데 총 코너도 귀 안 좋습니다, 지금. 걔는 그. 장윤호 선수는 올 12월 달에 프로 데뷔를 목표로 지금. 네. 이렇게 경험 삼아 나왔다고 하는데, 와. 프로 데뷔를 해도 될 만큼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와 타이밍이 다 좋거든요, 지금. 아. 근데, 총 코너 선수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뭔가를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여줘야 될 텐데. NKM 복싱. 국제 복싱. 아, 지금 1라운드는 홍코노 장연호 선수가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가져간 것 같고, 2라운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카운트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거리 재면서 장연호 선수는 지금 잽을 위아래로 공격하면서. 오, 아, 좋네요. 총코너 노린 게 정말 네. 적중했네요. 네. 거리를 잘 재고 있어요. 장연호 선수는 맞았으면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 인케인 선수도 기복이 아주 좋아요. 네. 아, 지금 장윤호 선수 연타가 들어갔어요. 꼽아 넣었어요. 네, 링이 적기 때문에. 예. 아, 여기서 네. 보여줘야 됩니다. 예. 조금 더, 조금 더. 까지. 예. 장윤호 선수 보여줘야 돼요. 와, 지금 장윤호 선수가 주먹 측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 홍코너가 약간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나는 프로에 데뷔할 사람이다. 오늘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두 선수 다 잘했는데. 아, 아까 전에 바르조 선수인 것 같은데요? 출전한 양 선수 링 아래에서 성장판을 없어서 확인합니다. 다음 경기 108번째 경기 카이언 하정민, 오비복싱 박지훈. 자, 108번째 경기 카이언 복싱의 하정민 선수, 오비복싱의 박지훈 선수 75kg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110번째 경기 주도복싱 김유빈, 카이안 복싱은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박지훈 선수는 또 오비복싱 출신인데 또 유튜버지. 아, 존잘복싱. 네, 박지훈. 네. 궁금하네요. 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려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네. 아, 근데 홍콩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전자복싱 관련 체육관 최윤수 선수, 예. 구석 KM 최종호 선수 그리고 챙겨갔네요. 전자복싱 쪽으로 조금 오, 있습니다. 연타이에서 네. 아. 아이고. 어, 유튜브 구독자 늘어나겠는데요. 어, 그러는데요. 아.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저거 계속 나옵니다. 끊임이 네. 없어요. 와우, 탱크입니다, 탱크. 네. 전달 탱크. 네. 카이안 복싱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인데, 와, 전달 복싱.
와, 데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자복싱. 전자복싱. 반대 말씀드립니다. 30대부 경기가 끝나면 나 복싱 존나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복싱. 한국 챔피언 존 레이 선수와 네. WBA 아시아 챔피언 오상 존나 잘생겼다 아닐까요? 4라운드 시범 경기가 있겠습니다. 청코너 헤드기어가 굉장히 고가의 헤드기어라고. 아, 그러네요. 위닝 명품 헤드기어를 꾸. 유튜브를 하려면 좀 고가의 장비도 착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시작했네요. 예. 청코너가 이 복싱룰을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어필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청코너가 아래 위 바디 아래 위 바디. 와, 하이안 선수들이 저렇게 미는 선수들이 아닌데, 네. 와, 굉장하네요. 와, 진짜 존나 잘하는 전자복싱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한 100명은 더 늘어나겠네요. 아, 네. 다운을 잡았습니다. 아, 센터에서 다운 잡기가 힘든데.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강자체육관 가이안 복싱을 상대로. 아. 결국은 우리가 다 하네. 출전하신 양 선수 링 아래 내려오시면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9번째 경기 정정구 이상주 파이널 공민기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공민기 저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110번째 경기 주도복싱 김유빈 양상광명 류호근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구 복싱의 이상주 선수, 파이널 복싱의 공민기 선수 65kg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09번째 경기 이상주 공민기. 야, 오늘 저희도 보람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100경기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어디서 준비합니다. 아, 지금 장정구 복싱 선수하고 장정구 복싱 장재혁 선수 구미 고릴라 박성호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지금 난타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 팀 물러선 게 없습니다. 아, 오늘 생체가 끝나면 이 챔피언들의 시범 경기가 있다고. 기대되네요. 네. NKM 복싱의 존 레이 선수와 김수진 복싱의 오상원 선수. 아, 두 챔프 간의 스파링. 오상원 선수는 또 10월 달에 리벤지 매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전에 중국 선수한테 졌었는데, 네. 예. 10월 달에 제주에서 리벤지 매치가 있다고. 예. 오늘 한번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때는 운동을 많이 못했대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30대부 경기가 끝나면 프로 케빈 슈퍼맨뱅크 한국 챔피언 존 레이 선수와 WBA 아시아 챔피언 오상헌 선수와의 4라운드 시범 경기가 있겠습니다. 자, 2라운드 장정구 복싱의 이상주 선수냐 파이널 복싱의 공민기 선수냐. 예, 보여줘야 됩니다. 오, 장정구 복싱 선수가 지금 등 근육 보십시오. 와, 주먹 적중률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정구 복싱에서 저 모습 진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 관장님의 측면을 좀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잡을 시간이 없죠? 주먹을 더 뻗어야죠, 네. 지금. 생활복싱 대회는 손을 많이 내야 됩니다. 네.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손 계속 내야 됩니다. 네, 손을 계속 내야죠. 네. 그렇죠. 위아래. 네. 어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야, 밀어붙이는 거는 청코너에서 좀 더 밀어붙였는데, 홍코너에서 주먹 적중률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심판의 눈에는 또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까, 이 경기 결과도 궁금하네요. 예. 자, 다음, 아,
아, 끝났습니까? 네. 네. 끝났습니다. 이게 아, 한국어가 이겼나요? 예. 장성구 복싱 선수가 주먹 채점이 좀 더 좋았거든요. 아래로 링 아래 내려오시면 상장 받아가시 바랍니다. 110번째 경기 주도복싱 주도복싱의 김유빈 선수, 양상강릉의 유호근 선수, 65kg 시합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네.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경기 102번째 소주나 진하게 한잔하시죠. 네. 최정호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번째 장정구 장재혁 구미고릴라 박성우 힘들었던 만큼 멋진 경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는 네. 110번째 김유빈, 류호근입니다. 상업모스터 김성현 선수 국제복싱체육관 류일선 선수 불러붙여 주세요. 저런 남사전이 광주를 피를 크게 그렇죠. 만드는거죠. 네. 남사전 멋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두 선수 둘 다 전사의 심장을 가졌네요. 아 물러선 게 없어요. 네. 만든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네. 아 두 선수 에너자이저 같아요. 네. 네. 방전이 전혀 없습니다. 네. 끊임없이 계속 충전을 하네요. 치고받았던 게 거의 박빙이었죠. 네. 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냐. 네. 네, 거기서 지금은 실력, 비슷해요. 실력은 비슷한데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느냐, 예. 손을 더 많이 내느냐, 예. 거기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패턴을, 흐름을 누가 더 잘 파악을 했느냐. 오, 방금 초코가 초코가 지금 정타가 많이 넣고 있는데요. 아, 예. 아, 약간 지친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둘 다 지친 주먹이라서. 네. 아. 네,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죠. 네. 네. 머리 박고 들이 박아야죠. 네. 아, 빠지면 밀리는데. 정말. 빠지지 말고. 네 주먹이 세냐, 내 주먹이 세냐. 네.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이걸 보여줘야죠. 마지막까지 국제복싱체육관 유일선 선수 불러주세요. 김선수가 마지막에 카운트를 집어넣었거든요. 네. 어그레시브 선에서는 청쿠너가 좀 앞선 것 같고요. 네. 정타 면에서는 홍쿠너가 좀 앞선 것 같아요. 아 지금 관중들도 열광하고 지금 바닷바람 쐬러 온 시민들도 지금 여기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홍코너가 이겼네요. 아, 네. 마지막에 넣은 카운터가 충전하신 양 선수 링 아래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112번째 경기 카이안 장윤수 구석 KM 최정호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안 복싱의 장윤수 선수 최정호 링 위로 올라와주시죠. 최정호 선수 85kg 시합입니다. 상장 받아가세요. 112번째 경기 장윤수 최정호 다음 경기 113번째 장정구 장재혁 구미고릴라 박성우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번째 창원몬스터 김성현 국제복식 유일선 링 아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 경기는 112번째 장윤수 최정호 주주 화이팅! 와. 아, 카운트 맞고도 대치하고 들어가네. 아유. 카이안 선수 굉장한 게 이승준 선수, 구미 고릴라 오종욱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아, 난타전. 주석 KM 선수들은 분명히 신비의 영약을 먹고 경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수도 삼삼 다리 먹은 것처럼 경기하더니 그 선수도 지금 아, 이 선수 네. 분명히 삼삼은 나눠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삼삼 같이 삼삼 비싸니까 네. 같이 공동 구매해서 다려 가지고 나눠 먹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쑥 받아서 카운터를 올렸습니다. 지금 청코너에서. 아, 지금 청코너도 별로 안 지쳤어요. 아, 신비의 묘약을 먹고 와서 힘이 넘쳐나는 네, 것 같습니다. 신비의 영약을. 네. 부서동의 부자가 맞나요? 그런가요? 부서동인가? 아, 산삼을 다려 먹지 않고는 제전 체력이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네. 자, 시작했습니다. 먼저, 먼저! 어, 아파. 어, 이번에는, 어, 홍코너, 아이고, 오, 힘이 넘쳐나네요. 예. 그리고 링 밖으로 튕겨 낼 뻔 했습니다. 산삼을 안 먹고는 저 정도 밀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무섭게 AM 선수가 산삼만 다리 모은 게 아니라 기술도 상당히 좋아요. 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타이밍을 읽은 것 같아요. 타이밍 읽었네요. 네. 빼라박네요. 네. 이제 여유가 넘칩니다. 상대 유인도 하네요. 네. 머리를 앞으로 박으면서 유인하고 오, 카운트! 네. 어. 저희가 구속 KM 복싱도 견학을 한번 가야 되나요? 아, 어, 갈까요? 아, 너무 바빠지는데. 너무 바빠지네요. 네. 13번째 경기. 네. 아, 두 선수 다 잘했습니다. 네. 출전하신 양 선수 링 아래 내려오시면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113번째 장정국 장재혁 장정국 복싱의 장재혁 선수 구미 고릴라의 박성욱 선수 75kg 샵을 하겠습니다. 박성욱 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75kg에는 또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75kg도 한 방이 있죠. 네. 중량급이죠. 네.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115번째 성원서 이효준 구미고릴라 오정욱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113번째 그쪽 중간에 지도 방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싱은 스텝이 기본이다. 주석 복싱 유창호 선수 구미고릴라 박형진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상당히 잘 되는데요. 오, 잽잽투가 들어갔고 어퍼까지. 네. 오, 와, 좋았어요. 어퍼 카운트. 예. 또 다시 어퍼 카운트. 아, 그래도 첫퍼 네. 끝까지 밀리지 않고 덤비네요. 네. 계속 공격을 하네요. 예, 주먹의 정확성은 그쵸. 지금 이 주먹은 안 무섭다. 때릴 텐데 와라. 홍콩에서 또 카운트 지금 정확히 집어넣었어요. 아, 투지가 대단해요, 청코너도. 반송도 전사의 동네인가요? 아,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많네요. 네.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네. 어, 위닝 그러브네요. 위닝 헤드기어네요. 아, 비싼 헤드기어. 반송도 부자 동네인가요? 그런가요? 아, 스텝, 카운터, 쓱박, 쓱어퍼. 지금 청코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코너에서는 그 맞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죠. 패기 있게 들어가고. 그렇죠. 네. 자, 과연 체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홍코너가. 네. 그냥 바로 들어가네요. 네. 카운터 후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빠지면서 또 왼손 후까지. 개의치 않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 또 홍코너 어퍼를 집어넣고요. 어퍼가 좋네요. 네. 쓱어퍼. 쓱박까지.
홍콩은 지금 다 보여주는데요. 네. 내가 가진 기술을 다 보여주고 내려오겠다. 안 봤습니다. 어우, 또 왼손 후기 들어갔죠. 네. 아, 숏오프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아, 근데 홍콩은 전혀 맞는 걸 개의치 않습니다. 네. 아, 남자네요. 네. 사나이입니다. 상남자입니다. 네. 어우, 계속 들어가요. 네. 어우, 또. 아. 테크닉에서는 홍콩어가 앞섰는데 저렇게 투지 면에서는 홍콩어가 더 앞선 거. 예, 저렇게 밀고 들어. 그렇죠. 오, 이번에 또 마저도 들어가네요. 아, 이야, 남자입니다, 남자. 홍콩어는 다 보여주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가진 기술은 다 보여주고 내려오겠다. 아, 스박, 스거퍼, 스카운터, 막 스텝, 와, 다 보여주네요. 승부는 홍코너가 났지만은 네. 형코너도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또 라운드가 길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될지 라운드 길었으면은 홍코너에서 네. 이 라운드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송에 학교 통 출신들이 많은가 보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치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네. 출전한 양 선수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십시오. 어, 다음 시합은 김성현 선수. 이번 경기는 창원 보울스 복싱 김성현 선수 국제 복싱의 유일선 선수 85kg 시합입니다. 김성현 유일선 경기입니다. 김성현 선수는 115번째 우스트에서 거머리 복싱에 다니는 절대 안 떨어지죠. 116번째 경기 주도복싱 유창호 구미고릴라 박형진. 오, 이번에 홍코너죠. 네. 어, 기술이 잘하네요. 네. 아, 홍코너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네요. 와, 근데 거머리 복싱. 아, 거머리 복싱 잘하네요. 타이안 체육관 명진수 선수, 엘리트 복싱 문고노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그 선수 난타전이 너무 멋있네. 와, 이성현 선수. 어퍼를 상당히 잘 치네요. 와, 이번에 어퍼 들었어요. 바디까지. 와, 창원 몬스터 선수 지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 시합을 하기 전에 이성현 선수가 상대 선수 인스타에 들어가 봤대요. 아, 그렇죠. 네, 상대 선수가 포르쉐를 타고 있다면서. 자기는 약간 걸뱅이 같이 타는데 상대는 갑부라고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걸뱅이가 갑부를 때려잡는다 이런 마음. 실제로는 걸뱅이는 아닌데. 네. 멋진 아빠죠. 네, 맞습니다. 두 자녀의 아빠인데 네. 좋은 아빠예요. 상대가 포르쉐를 타니까 걸뱅이의 마음으로 훈련을 한 거죠. 복선은 헝그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헝그리 복싱이죠. 네, 네. 네. 야, 유 선수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가? 어, 흔드네요. 어제 이성현 선수가 체중을 맞추고 나서 통닭을 먹었대요. 아, 통닭이 힘을 보여줄 것인가? 통닭 먹은 그 머리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성현 선수 주먹이 끊지지가 않습니다. 네, 끊기지가 네. 않네요. 계속 나옵니다. 포르쉐를 타는 사람은 통닭 먹은 그 머리가 때려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 이성희 선수 아, 이번 또 오퍼를 또 적중시켰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와, 이번 또 카운터를 넣고 카운트 넣었어요. 이성희 선수가 창원 몬스터에서 선수 빼고는 거의 그렇죠. 와, 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선수들한테 개맞듯이 맞고 아, 끝났습니다. 아, 유 선수 잘했는데 네. 아, 이번에는 네. 김성현 선수가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통닭 먹은 그 머리가 포르쉐를 잡았네요. 네. 아, 근데 유일선 선수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유일선 선수 상대가 너무 진득한 스타일이라서 자기 네. 기량을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성이 있으니까. 아, 유성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유성현 선수, 아, 잘하셨습니다. 아,
출전한 양 선수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시겠습니다. 방명기 115번째 신고몬스터 이승준 구미고릴라 오정욱 경기입니다. 이승준 오정욱 링 위로 올라가. 자 다음은 창원몬스터의 이승준 선수, 구미고릴라의 오정욱 선수 85km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창원몬스터에서 성남항서로 보이거든요. 네. 성남항서와 고릴라의 대결. 아 성남항서와 고릴라의 대결. 네, 황소가 이길까 고릴라가 이길까. 지켜볼까요? 네. 고릴라와 성남항서의 대결. 네. 네. 오스독스와 사우스포의 대결이거든요. 이승준 선수, 내가 성남 항소다. 이걸 보여줘야 될 텐데. 와, 지금 배를 집어넣었습니다. 오, 지금 또 배를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고릴라 선수, 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네요. 네. 와, 이승준 선수, 카운트 한 번이 됐습니다. 카운트 좋았어요. 네. 오, 어떡하지? 이승준 선수 날라다니는데요? 성남 안수가 네.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골레 선수도 지금 반격을 해야 될 텐데요. 아, 근데 지금 이승준 선수 지금 호흡이 좀 터치고 지금 있는데 다음 라운드가 걱정인데요. 네. 이승준 선수도 한 5kg를 지금 감량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량한 보람의 체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 네. 고릴라 선수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다음 라운드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느냐 예, 거기에 맞아요.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승준 선수가 노력한 부분은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네, 저도 그 인정합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될 텐데. 네. 아, 들어갔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오, 이제 성남 선수가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돌진하네요. 우와, 또 들어갔어요. 이승준 선수가 오늘 왜 이렇게 날아다니죠? 또 들어갔네요. 이승준 선수가 주먹 접전이 저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은데 오늘 잘하네요. 실전에 강한 선수네요.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네요. 오, 또, 또 카운트를 또 집어넣습니다. 고릴라 선수 반격을 해봅니다. 네. 반격하네요. 네. 근데 고릴라 선수 전혀 기가 안 죽었습니다. 네. 네. 성남에서. 성남에서. 발을 가라앉히면 안 됩니다. 계속 상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승부가 조금 앞선 것 같은데. 네. 네. 승부는 지켜봐야겠다.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네. 고릴라 팀에서. 예, 또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카운터냐, 어그레시브냐, 네. 심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심판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오늘 창원몬스터 성인부 전원 이기면 관장님 광안리 앞바다에 입수하기로 안 했습니까? 네, 입수해야겠네요. 오늘 입수해야 될 것 같아요. 입수해야 될 것 같네요. 출전한 양 선수 링 아래에서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주도복싱의 유창호 선수, 구미복싱의 박현진 선수 80kg 시합을 시작합니다. 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호, 박현진 링 위로 올라주시기 다음 경기 101. 야, 이제 대망의 두 경기 남았습니다. 두 경기. 엘리트 문근호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 복싱이냐? 구미 고릴라냐? 아. 80kg. 오늘 한 방 있습니다. 네. 중량급 선수들 대결이. 네. 오늘 사우스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와.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주도복싱 관장님은 평정심을 유지해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예.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보고 쳐야죠. 예.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주도복싱 관장님의 세컨 지시를 잘 따랐네요. 오.
선수가 홈 코너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와, 수도 넘치네. 파이팅이 넘치네요. 넘치네요. 수도 복싱 관장님도 실미도 교관 출신일까요? 그런가요? 와, 오늘 실미도 교관 출신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갔다가 탈탈 털리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데뷔하기 전에 한번 서태웅 선수한테 한번 참교육을 받으셨죠. 예, 진짜 그때 개맛듯이 맞았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는 홍콩에서 조금 우세를 가져갔던 것 같고 두 번째 라운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싸우실 거예요. 홍콩이냐 오소독스의 정콩이냐. 임파이터에 방금 스위치를 썼습니다. 아, 스위치를 했어요? 네. 빠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홈코너가. 지금 둘 다 카운터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홈코너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더킹을 하면서 카운터를 정코너도 끝까지 정타를 맞더라도 물러섬 없이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투지가 넘치네요. 네, 투지가 넘칩니다. 그렇죠. 네 주먹을 내라. 나는 덤빈다. 예. 멋있습니다. 전혀 물러서네요. 네, 물러서네요. 저게 복싱이죠. 예. 이번에 또 홍건호가 카운터를 찍은다. 지금 청코노. 승부는 홍코너가 난 것 같은데. 예. 근데 골라 복싱은 잘했어요. 예. 거의 박빙이었는데. 네. 홍콩에서 정확한 카운터를 네. 두세 방 더 집어넣었어요. 아, 뭐지? 5사운까지 하고. 이건 없었네요. 네. 네, 첫번 선수도 잘했습니다. 아, 근데 수도 복싱이 팀워크도 엄청 좋네요. 네, 그런데 응원단들이 본인이 이긴 것처럼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107번째 경기.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하이엔 복싱의 명진수 선수, 엘리트 복싱의 문근호 선수. 명진수, 문근호. 마지막 경기 117번째 명진수 문근호 경기입니다. 오늘 가이안 복싱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엘리트 복싱은 마지막 경기 체육관 보시고요. 이름이 엘리트인 만큼 엘리트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 KBM 슈퍼 마지막 시합인데 어떤 챔피언 전내희 선수와 WBA 아시아 챔피언 오상헌 선수와의 4라운드 시범 경기가 있겠습니다. 아, 빠릅니다. 두 선수다. 우리는 청코노가 더 잘 잡는 것 같은데 청코노가 지금 좀 더 저돌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우! 이야! 다운이죠? 정확하게 결정됐어요. 네, 카운터가 네. 발이 떴을 때 카운터가 딱 들어갔습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파워들 노리네요. 예. 엘리트 선수는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해도 될 텐데. 카운트 좋지 않습니다. 카운트 좋네요. 네. 내가 가진 건 다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승패 따윈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듬감도 좋네요. 엘리트 선수가. 예. 와우, 스텝이 무르르듯이 그냥 쭉 빠졌다 들어갔다가 인앤아웃이 좋네요. 네. 네. 우리는 이제 입수하러 가야죠. 예, 맞습니다. 오늘 뭐 성인부 전원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약속은 저는 지켜야 돼요. 네. 맞네요. 입수가 그냥 입수가 아니고 전신 입수입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예. 머리까지. 예. 엘리트 복싱 선수 체육관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는 건지 와. 테크닉 상당히 좋습니다. 네. 치고 빠지고 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치고 흘리고 네. 리듬감도 좋고 비위어 거리에서
안 들어오면 잽. 예. 거리기가 안 들어오면 잽. 예. 예. 좀 파이팅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생활 복싱 체. 그렇죠. 생활 복싱. 파이팅을 보여줘야 돼. 지금 파이팅 복싱. 그렇죠. 파이팅 복싱. 파이팅이 넘치는데 예. 과연. 이 기술을 몰아야죠. 그렇죠, 몰아야죠. 아, 그 카운트. 지금 주먹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데. 네. 예, 예. 스텝으로 들어가야죠. 힘이 빠지니까, 앞발만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엘프 복싱 너무 잘하네요. 네. 청코노가 약간 우세한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아, 청코노. 예. 다운을 잡았죠. 그렇죠. 다운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홍코너도 네. 파이팅이 좋았는데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야, 진정한 양 선수 링 아래 내려오셔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상원 선수랑 존메이 선수의 스파링 예 시범 경기 오늘 정식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제